자, 저번에 그린 질문 못 받은 거를 좀 합시다. 자, 일단 그때 좀 중간에 우리가 저 평행사변형에 해당하는 것만 숙제로 내줬었죠? 그림은 그치? 자, 일단 유형 문제 쪽은 86페이지까지가 숙제였는데, 자, 여기 일단 증명 문제는 내가 그냥 우리 해설지에 써 있는 거 보고 잘 정리하라고 그러겠지? 그쵸? 그거는 따로 안 풀어줄 거야. 자, 도와줘야 되는 거 혹시 있을까요? 개이드 앞부분 해서. 개이드 앞부분. 그림책 이거 사. 안 갖고 왔냐? 어쩌라는 거야? 난 영상 보고 풀이 잘 적어 알아? 알았냐? 없어요? 자, 요거 공통 질문만 할 거야, 오늘은. 알겠죠? 자, 그럼 넘어간다? 게이다 쪽에. 자, 게이다 몇 번까지 숙제였지? 9번까지 숙제였죠? 자, 여기서 나 이거 잘 모르겠다. 언니? 재용이 없어요? 괜찮아요? 자, 그럼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쪽에서. 자, 기본 문제는 숙제가 좀 많았네. 에이? 아, 9번까지였군요. 질문할 거 있을까? 9번? 또? 재영이는? 없어요. 자, 9번. 해보자, 이거는. 자, 평행사변형 ABCD에서, 아, 이거 센에서 비슷한 거를 좀 했었는데, 자, 뭐냐면, 요 변하고 길이가 똑같게끔 하나 연장하고, 이 변하고 길이가 똑같게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연장을 해서, 그거를 이렇게 네 개를 연결을 합니다. 자, 그때 생긴 새로운 이 사각형이 요곳의 면적을 계산하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 빗금친 사각형이 무슨 사각형일까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변의 길이 요만큼하고 똑같게끔 연장을 했고 요만큼하고 똑같게끔 연장을 했다고 했지. 빗금친 사각형 입장에서 봤을 땐 대각선이 서로 모양이 어때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는 구조네. 무슨 사각형이야? 평사지. 자, 그래서 얘 평사지. 자, 그럼 평행사변형의 면적에 관한 성질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삼각형 ABC의 면적이 5래요. 자, 애초에 있었던 평행사변형 ABC도, 아, 말을 잘못했다. 애초에 있었던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잖아.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게 5cm잖아. 그러면 이것도 요렇게 생긴 이 빨간색 삼각형과 똑같이 5cm랜다. 5제곱cm겠지. 왜? 기존의 평사의 절반이잖아. 그러면 빨간색 부분은 내가 구하고자 하는 평행사변형 입장에서 면적이 몇 분의 몇이에요? 대각선분이고 대각선 그렸을 때 삼각형이 네 개로 쪼개지는데 그게 면적이 다 똑같다 그랬지. 그럼 얘가 4분의 1이야, 빨간색이. 근데 면적이 얼마야? 5야. 그러면 전체 면적은 거꾸로 곱하기 4를 하면 돼. 그래서 얘의 면적은 20제곱cm라고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됐죠? 잘 나와 이거. 자, 발전 문제 합시다. 자, 서술형은 풀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발전 문제가 1번부터 7번, 아 6번까지였네. 뭐 할까요? 6번, 5번. 또 3번은 내가 증명해줬지? 3번 문제. 자, 5번, 6번 정리해볼게. 자, 발전 5번. 자, x 빼기 y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림의 구조가 이쪽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이쪽 각의 이등분선을 그리고, 그래서 아, 이건 좀 다시 그리자. 이렇게 그리고 이쪽 연장선에서 이렇게 만났죠? 자, 이렇게 된 구조지. 자, 그랬을 때 표시를 그냥 각의 이등분선이니까 이렇게 표시만 한번 해볼게. 자, 근데 X가 여기에요. 그 다음에 Y가 어딨지? 선생님께 인쇄가 잘안 돼서. 여기니? 여기니? 아, 그래? 안 보여. 자, 이렇게 됐어. 그랬을 때 x 빼기 y를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죠. 일단 알수 있는 거
2a 더하기 2b는 몇 도야? 몇 도야? 잠깐만, 책은 없어도 수업은 들어야지. 2a 더하기 2b는 몇 도야? 그렇죠. 뭐였어 아까? 동측 내각의 합은 180도. 자, 그러면 a 더하기 b는 90도네. 그러면 풀 때 이걸 써먹을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가 90도. 이해했니? 자, 그럼 봐봐라. y가 이거래. 이거 맞지? 책에서 안 나와서. 그러면 전체가 평사야. 그럼 이 a하고 y하고 무슨 관계예요? 동, 아니, 엇각 관계죠. 근데 각의 크기가 어때? 같겠지. 그럼 얘가 그냥 같네. 자, 물어보고 있는 게 뭐였냐면 x 빼기 y죠.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b가 여기랑 마찬가지로 엇각이지. 그럼 여기가 b다. 그럼 x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전체 180도에서 b를 빼면 그게 x가 되지. x가 뭐라고? 이거라고. 됐어요? 그럼 볼래? x 빼기 y를 계산하면은 x 자리에다 이걸 한번 넣어보자. 180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y는 a랑 똑같다네. 그럼 마이너스 y 대신에 y 자리에다 a를 넣었어. 그럼 이거를 좀 순서만 바꾸면 180도에서 아, 마이너스 9를 묶었더니 이렇게 받게 돼요. 자, a 더하기 b 어떠라고? 90도. 그럼 빼면은 답은 90도가 나와. 알겠어요? 선서가 정리해봐야 되나? 아니야? 그리고 책을 안 가봤으면 미리 얘기를 해야 돼. 지금 갑자기 나가서 복사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미리 얘기해. 알았지? 내가 안 가봤다고 뭐라 하냐? 장난삼아서 뭐라고는 하지만 정색하진 않잖아. 미리 얘기해. 알았어? 선생님 책 안 갖고 왔어요. 그래, 니네 채점 활동은 내가 복사를 해볼 거 아니야. 니네 수업시간 1분 1초가 되게 아까워. 나는 말하니 너무 아까워. 니네 열심히 이제 달려야 돼. 빡시게 할 거야. 죽었어. 말하냐? 자, 방학 때 가보면 그냥 444가 뭔지 알려줄게. 자, 6번 442이지만 나는 444라고 생각하고 할 거야. 자, 6번은 조금 유명한 문제인데요. 이해만 하면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잘 봐. 그림의 구조가 내부에 점 하나가 있는데 잘 들어? 삼각형이 세 면이 있지. 그 세 면하고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선분을 그려. 그 다음에 요 점을 마찬가지로 지나면서 요거랑 평행한 선분을 그려. 아, 이게 둘다. 자, 이렇게 그렸어. 그 다음에 이 점을 지나면서 얘랑 평행한 선분을 마찬가지로 그려. 자, 그림의 구조가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 색칠된 부분은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이 삼각형 세 개의 둘레 길이합을 구하래요. 잘 봐. 이렇게 만들어진 것 때문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의심해야 되는 1번, 2번, 3번. 자, 이 삼각형 세 개가 정체가 뭘까요? 그림만 보면 눈치껏 봤을 때는 평행사변형이네. 정확하게 확인해야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개야. 그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얘는 평사셔. 확인. 얘랑 얘랑 평행하죠. 2번만 보자.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죠. 그 다음에 흰색 흰색 평행하죠. 그럼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죠. 그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네. 뭐라고?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네. 그래서 평사야. 같은 논리로 얘도 평사고 얘도 전부 다 평사야.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고 하죠. 자, 그러면 길이를 봤을 때 잘 들어라.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다며. 그러면 여기를 A라고 하면 여기도 A가 되겠네. 자, 여기를 B라고 하면 여기 B가 되겠네. 자, 여기를 C라고 하면 여기 C가 되겠네.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다며. 자, 알파벳이 좀 많아요. 여기를 A, B, C가 D. 여기가 D면 여기도 D로 똑같겠네. 자, 그 다음 여기가 E면 여기가 E고 여기가 F면 여기가 F가 되겠지. 이해됐어? 자, 전체 변의 길이가 자, 여기가 7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10이다. 자, A, B, C, D, E, F까지 썼죠. 그 다음에 남은 부분이 여기하고 자, 여기하고 자, 여기가 3개가 남았는데 거기를 그냥 편의상 알파벳만 써보자. A, B, C, D, E, F, G, H, I 이렇게 3가지 한번 써볼게요. 자, 내가 지금 알파벳을 쓴 I까지는 변의 길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근데 길이가 같다는 것까지 표시를 했단 말이야. 자, 이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자. 이 색칠한 삼각형의 둘레 길이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다. 근데 그게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지.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지. 오케이? 그러면 이거를 뗐다고 생각하는 거야. 요 길이를 지워버려. 일로 옮겼어. 요 길이를 지워버려. 일로 옮겼어. 얘는 냅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삼각형도 이거를 지워버려. 이거랑 똑같아. 얘를 지워버려. 얘랑 똑같아. 맞냐? 그 다음에 이 삼각형도 B랑 B랑 같아서 지워버리고 E랑 E랑 같아서 일로 옮겨버렸어. 자, 그러면 변의 길이를 다 옮겨버렸더니 뭘로 바뀌어요? 큰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들로 바뀌었죠. 조각 맞추기 했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결론은 이거네. 색칠한 부분의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 거기 그냥 ABC로 써있나? 자, 삼각형 ABC의 뭐랑 같아? 둘레의 길이와 같다. 자, 결론 나왔죠? 따라서 얼마야? 7, 8, 10 다 더하면 25cm가 답이에요. 자, 이게 센 시간계가 이렇게 있을 것 같고 비슷한 거 있어. 자, 이해됐어요?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뭐냐면 1번, 2번, 3번의 도형이 뭔지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 네?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평사구나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됐고요. 자, 쌤은 근데 질문 받았지? 그림만 못 받았지? 자, 오늘 진로 나온 거 문제를 좀 풀자. 오늘 숙제는 일단 B단계 끝까지 다 해와야 돼. B단계 끝까지 다 해오고 그린도 하는데 그린은 게이다까지만 합시다. 게이다까지 안 풀려있는 거 다 해오는 거다. 찾아 봐. 그 게이다 안 풀려있는 것까지 다 해오세요. 안 풀려있는 거. 오늘 개념 진로가 다 끝났어. 자, 보자. 아, 이거 오늘 오늘 해온 숙제 질문 안 받았다. 아, 정신없다. 자, 1번부터 어디까지 숙제였지? 18이 아니라? 유형 9번까지 숙제였네요. 그치? 자, 그럼 하나씩 해봅시다. 유형 1번하고 2번에서 잘 모르겠는 거. 유형 1번하고 2번. 괜찮습니까? 뒤에 좀 많이 있을 것 같아, 앞에보다. 자, 그럼 유형 3번. 유형 3번? 없어요. 유형 4번? 617번까지? 17번? 오케이. 자, 이건 해줄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마름모 ABCD의 대각선 BD 위에 3등분점을 만들었죠. 자, 3등분점을 만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연결했어. 자, AF랑 AF랑 자, 이렇게 길이까지 똑같대. AF, F. 자, 그랬을 때 자, 여기에 각의 크기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봐. 뭐라고 하는 건 이거다. 그림을 딱 보면 그냥 찍어서 보면 얘가 왠지 2등변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어? 근데 그렇게 풀지 말고 잘 봐. 이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이쪽에 있는 삼각형하고 합동이야. 왜냐면 전체가 마른 거죠. 6일이랑 6일이랑 같죠? 4변의 길이 똑같다며. 그 다음에 문제의 조건에만 동그라미 씨가 두 개가 똑같죠? 그 다음에 전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야? 2등변 삼각형이지. 그 말은 요각하고 요각하고 똑같겠네? 자, 그럼 1번하고 2번은 무슨 삼각형? SAS삼각형이지. 자, 많은 사람들 이런 내용은 아스펙트를 좀 떠나고 알았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푼 사람들도 있잖아. 공부 똑바로 해야지. 이런 게 나중에 서술형이란 말이야. 자, 그럼 두 개가 합동이기 때문에 문제에서 동그라미 친 거 두 개가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문제 지금 합동인 걸 찾아서 여기까지는 길이가 몽땅다 같았어요. 아, 그러면 내가 느낌적인 느낌으로 2등변 같지 않냐? 라고 했던 게 진짜 2등변이 됐죠. 맞지? 두 변의 길이가 되니까 2등변이잖아. 따라서 여기도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x고 여기도 x. 자, 중요한 사실. 동그라미 세 개를 다 쳐버렸다. 가운데 있는 삼각형, 우선 삼각형, 정삼각형이고 세변 A가 자, 그러면 x 찾는 게 목적이니까 여기가 69죠? 그럼 잘 봐라. 1번 삼각형 입장에서 두 내각의 합이 나머지 내각의 외곽의 크기와 같다 알고 있지? 그러면 이 x는 60도니까 x는 30도여가 답이에요. 알겠어?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등변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풀면 답이 그냥 나올 수 나와 나오는데 서술형이잖아 문제에서 보면. 그렇게 풀면 점수가 장창 까이죠. 정확하게 합동이기 때문에 이등변입니다. 다 찾아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간다. 유형 5번. 621번. 621번. 자, 이거 내가 별표 치라고 했냐? 그렇게까지 얘기 안 했냐? 그래. 자, 전체가 마른 건데요. 자, 여기가 9cm고 그 다음에 자, 여기 그림 좀 독특하지?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변을 하나 딱 그렸더니 길이가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똑같대. 자, 그랬을 때 OD의 길이를 계산하여라. 자, 여기다가 별표 따로 치라고 안 했지? 별표 좀 쳐놓자. 이게 나중에 심화하거나 이러면 이 문제 자주 문제거든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좀 잘 나오는데. 야, 이거 지금 길이가 똑같으니까 얘 이등변인 거 맞냐? 그럼 여기 각의 크기가 A, A로 똑같아요. 자, 그럼 봐봐. 여기랑 여기도 막꼭지각이라서 A로 똑같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였냐면 OD의 길이를 계산하여라 이거잖아. 그럼 잘 봐. 전체가 마른 거니까 여기다 9cm다. 잘 보세요. 여기 A지. 전체가 마른 거지. 얘들아, 마른 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써도 돼? 되죠?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평행사변형보다 상위 개념이 마른 거지. 그럼 평행사변형의 기본적인 성질을 마른 거 문제에서 써도 돼. 그러면 얘랑 평행하네. 그럼 여기가 A지? 억각인 거 찾을 수 있을까? 여기가 억각이지. 이렇게가 평행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대각선이 었으면 이렇게 이렇게가 억각이잖아. 얘 눈에 잘 안 들어온다고. 그럼 여기 A. 어? 그럼 봐. A, A야. 그럼 뭐가 나타나? 여기에 있는 삼각형이 뭐가 돼버려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려요. 자, 그럼 A, A 같으니까 자, 마른 거의 한 변의 길이 9cm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9cm가 되거든요. 구하는 건 어디 구하는 거야? 여기만큼 구하는 거다.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래? 전체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예요? 14죠. 자, 마른 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 써도 된다고 했잖아. 그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서로 어떻게? 이등분 하잖아. 그러면 전체 14의 절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답이 되겠지. 7cm. 이해됐어요? 시험 문제는 사실 이렇게 보다는 이렇게 나와. 이건 얼마야 그러면? 주황색 7cm에서 5cm 빼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2cm. 시험 문제는 여기로 나와. 이해됐어요? 7 여기 7 여기 5 문제에 5 빼면 2잖아. 2cm 문제에서 물어본 건 5. 우리 책에서 아니고 시험 문제는 여기도 나와. 자, 됐죠? 자, 또 있을까요? 넘어갈까?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 유형 7번하고 6번하고 7번에서. 629번. 딴 사람은 혹시? 다른 번호? 31. 자, 해보자. 629도 별표 쳐놔요.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시험 대비 하면은 니네가 많이 풀 거야.
자, ABCD가 정사각형이래. 그럼 정사각형의 성질을 써야 되죠. 그리고 정사각형하고 한변의 길이랑 똑같은 이렇게 생긴 이등변 하나를 그렸다. 표시적으로 길이가 똑같다. 그리고 요 점하고 요 점하고 대각선으로 연결했어. 자, 그랬을 때 여기가 80도일 때 각 x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잘 봐라. 애들이 이걸 왜 틀린지 얘기해줄게. 현재 그림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몇 개 있어요? 문제에 주어진 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있죠. 근데 사실 하나가 더 있지. 이렇게랑 이렇게도 길이가 똑같잖아. 그 말은 이 파란색이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이야. 자, 그러면 저기 x가 여기도 x예요. 내가 지금 x 표시한 게 파란색 삼각형 입장에서 밑각이죠. 꼭지가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 계산할 수 있나? 가능하지. 왜? 기존에 있었던 이등변의 밑각이 80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80도야. 그럼 어디 계산할 수 있어? 이거 계산할 수 있지. 몇 도? 20도죠. 여기 20도. 그럼 노란색은? 여기 몇 도? 90도지. 따라서 노란색은 110도. 다 나왔네. 그럼 x는 어떻게 계산해? 180도에서 110도를 빼서 나누기 2 하는 게 꼭지가, 아, 밑각 하나의 크기죠. 그래서 다음은 35도. 됐고요. 그 다음 거. 아, 재형이 몇 번이었더라? 31번? 자, 이 그림은 중1 때 니네가 합동이라는 거를 처음 공부했을 때 교재에 이미 있었던 문제들이야. 교과서에도 이미 있고요. 자, 뭐냐면, 자, 전체가 정사각형인데, 자,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와 똑같은 그 길이를 갖는 정삼각형을 내부에다가 이렇게 그린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이렇게 맞아 연결을 했거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아, 각 A, B, P의 크기를 계산하여. 자, 1학년 때 니네 이렇게 풀었어.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하고 뭐, 무슨 합동?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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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이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똑같네. 그 다음에 끼인각이 몇 도로 갔대? 얘는 각도 계산 가능하지. 정사각형이니까 60도, 전체는 90도. 그러면 끼인각은 30도. 그래서 1번하고 2번하고가 SAS 합동이에요까지가 중1 과정이에요. 물론 중1도 풀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X 계산하는 게 목적이잖아. 야, 그러면 2번이나 1번이나 합동은 합동인데 무슨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러면 여기가 30도면 밑각의 크기가 요거랑 요거랑 크기가 같겠죠? 물론 어디도 같아요? 요거랑 요거까지 각의 크기가 다 똑같죠? 자, 그럼 파란색 하나 몇 도야? 150도니까 275도가 따라서 X는 90도에서 75도 빼면 되니까 15도가 되겠지. 답이 그래서 15도예요. 자, 2번. 자, 632 해봐라. 632 괜찮아요? 그럼 넘어갈게요. 자, 유형 8번에서 8번까지 숙제 좀? 어, 유형 8번에서 8번, 9번 36. 자, 정사각형이랍니다. 자, 문제를 자, 구조를 잘 봐야 돼. 잘 봐. 한 변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자, 정의가 BC의 연장선 위의 정의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길이가 똑같다라고 적혀 있지, 책에.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연결했대. 야, 근데 뭐 물어봤어? 삼각형 D, E, E. 이거죠?
자, 그럼 저 노란색 전체 둘레를 A랑 B로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잘 봐. 노란색이 시선을 뺏기지 마시고 녹색 비금친 거 무슨 사각형일까요? 얘들아, 평행사변형인데 얘가 생긴 건 평타처럼 생겼잖아. 그렇겠지 뭐 하고 풀지 말고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뭐가 되는지까지 공부해야 돼 얘들아. 그게 공부야. 느낌적인 느낌 느낌으로 푸는 게 아니야. 자, 다섯 가지 조건 중에 뭐를 만족하냐면, 자, 이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지. 그럼 요거까지 길이 똑같지.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반의 길이 똑같지. 그리고 지금 점선으로 표시한 거 두 개는 길이만 같을 뿐 아니라 평행하죠. 평행한 거 연장선이죠. 그래서 얘랑 얘랑 간이 평행해서, 자, 얘는 노란색은 뭐가 되냐면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고 평행하다를 만족하기 때문에 평수하셔, 평수. 자, 책에 나온 길이가요, 여기가 A면 여기도 A야. 물론 길이가 같다고 되기 때문에 A이기도 해. 근데 자, 그렇게 됐을 때 왜 이걸 보여야 되냐면 여기가 B라고 적혀있어. 그럼 정사각형은 모든 사각형의 성질을 다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2등분하니까 여기도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가 2B면 2B지? 평행사변형은 맞은편은 변의 길이 같으니까 여기도 2B지? 그러면 여기 2B. 자, 구하는 건 노란색의 둘레의 길이에요. 자, 여기 A고, 자, 여기 길이 같으니까 A라고 쓰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 같아 달라? 같죠? 그러면 2B니까 여기도 2B죠? 그래서 여기도 2B. 자, 그럼 노란색 삼각형의 전체 둘레 길이는 2B 더하기 2B 더하기 2A가 되겠지. 자, 뭐라고 나타내래? A와 B로 나타내래? 그러면 2A 더하기 4B라고 쓸 수 있겠지. 뭐 2로 묶어도 되고. 자, 됐어요? 평사지 뭐 대충 그렇게 풀면 안 된다고. 알았지? 자, 그 다음부터 유형 9번 없니? 내린이 없어요? 재영이 없어요? 자, 그럼 오늘 징어 나온 걸 좀 풀어보자. 자, 일단 645번을 준비해볼게요. 개념 문제인데 다음 중 등변사다리꼴인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아까 말한 등변사다리꼴의 특징은 뭐가 있었죠? 정의는 사다리꼴인데 밑에 있는 각 두 개가 서로 같으면서 등변사다리꼴이었어. 그리고 특징적인 거가 뭐가 있었냐면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랑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요거였어요 아까 했던 게. 그러면 대각선만 한번 볼래요? 빨간색 대각선 서로 같다고 했지? 그럼 거기 등변사다리꼴이라고 부를 수 있으려면 여기가 갖고 있는 애를 다 만족해야 돼. 밑에 있는 각 두 개 똑같아.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똑같아. 또 대각선의 길이까지 똑같아. 근데 대각선만 생각해봐. 사다리꼴, 그냥 사다리꼴 대각선의 길이 같아요? 안 같죠? 그럼 1번 틀렸어. 2번 평행사변형 대각선의 길이 같아요? 아니죠. 그럼 2번도 안 돼. 3번 직사각형 대각선의 길이 같아요? 얘부터 같았죠. 그럼 얘는 맞지. 4번 마른 모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아니지. 수직이기만 했지 같지는 않았잖아. 5번 정사각형은 볼 것도 없이 맞지. 왜? 정사각형은 다 갖고 있다니까.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답은 3번하고 5번이에요. 대각선의 길이 같은 게 둘밖에 없어. 됐어요? 자, 그 다음 것도 해볼 거야. 646번.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AB랑 AE랑 길이가 같대.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있어요. 자, 이걸 왜 줬을까를 좀 의심해야 돼. 요거 두 개가 길이가 같다는 얘기는 뭐를 써먹으라고 한 거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쓰라고 준 거란 말이야. 자, 그럼 각을 좀 표시해볼게요. 여기를 A라고 한번 해보자. 그럼 이등변이니까 여기도 각이 똑같겠죠? A로. 그 다음에 전체가 무슨 도형이야? 평사야. 그러면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각과 관련된 성질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 똑같다고 해요. 그 다음에 평사는 평행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A가 여기 있는 A와 억과 으로서 똑같지. 자, 물어본 건 뭐 물어봤어요?
요삼각형이 뭐니? 라고 물어봤네. 자, 일단 요거랑 요거랑 평행하니까 일단 사다리꼴인데 각 두 개가 똑같아. 그럼 무슨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 자, 알겠죠? 자, 그 다음 거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만한 문제들이라는 데 넘어갈게요. 유형, 알았지? 12번 유형 하려고. 자, 고대성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아까 증명가정에서 하나 언급한 게 우리 그 유형 12번에서 동그라미 1번 그림이 실제로 쓰는 고대선 중에 하나라고 말이야. 이거 아까 내가 증명할 때 썼었어요. 1번 그림. 자, 2번 그림은 뭐냐면 제일 위에 있는 점 두 개가 있는데 거기에서 밑변에 수선의 바를 그렸어. 자, 그럼 그거 써먹는 게 654번이에요. 자, 그럼 제가 등변 사다리 꼴이래 문제에서. 자, 그림은 이렇게만 나타나있지? 자, 그때 길이가 여기가 6이고 여기가 18일 때 자, EC의 길이를 계산하여라 목적이래요. 잘 봐라. 왜 보조선을 이렇게 그리냐면 잘 봐. 여기에서 그림이 없는 보조선을 이렇게 그려요. 그러면 기존의 직각삼각형 하나가 있었고 새로운 직각삼각형 하나가 만들어졌다. 근데 두 개가 느낌상 합동이야. 근데 느낌적인 느낌으로만 하지 말라고. 합동인지 왜 합동인지 찾으라고. 자, 봐라. 전체가 등변 사다리 꼴이라는 얘기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 같다네. 그 다음에 직각 둘 다 직각삼각형이네. 어? RH 나타난 거 알겠어요? RH. 근데 나머지 변이 같은지 나머지 각이 같은지를 찾아야 되는데 나머지 각의 크기가 여기랑 여기가 똑같죠?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고 했어. 따라서 두 삼각형은 RHA 합동이에요. 자, 그럼 합동이기 때문에 포개죠? 그러면 길이가 뭐가 같나를 봤더니 여기 녹색하고 여기 녹색하고 길이가 똑같겠죠. 맞냐? 그리고 잘 봐라. 이렇게 수선 두 개를 내렸을 때 가운데 삼각형이 뭐야 이거? 직사각형이지. 야, 그럼 직사각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 똑같지 않냐? 그럼 여기가 여기가?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같다고 했잖아. 그럼 동그라미 친 거 하나 계산 가능하다? 어떻게 하면 돼? 요거 하나 계산하려면 전체 길이 18에서 6을 빼서 남아있는 거 두 개가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거를 반으로 나누면 되겠죠. 6cm.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하는 거죠. 12cm가 나게 되어있어. 됐어요? 자, 그 위에 있는 것도 할 거예요. 바로 보조선 그리는 두 번째 방식. 자, 653번이죠. 자, 등변 사다리 꼴인데 여기가 5cm고 여기가 7cm래. 자, 그랬을 때 사각형의 둘레길이를 계산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포장이 보조선을 아까 어떻게 그렸냐면 이 점을 지나면서 여기랑 평행하게 보조선을 이렇게 그렸다. 그럼 아까 내가 증명한 거에 따르면 얘 평행사변형이었죠. 이게 이제 생략이 가능한 거야 얘들아.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증명 한두 번만 해보면 당연히 평행사지. 당연히 이등변이지 라고 생각할 수, 계산할 수가 있다. 자, 근데 각도가 나와있나? 오! 여기 각도 나와있군. 여기 120도래. 잘 봐. 응? 잘 봐. 등변사다리 꼴이시지. 그럼 여기 몇 도야? 동측 내각의 합. 180도. 그러면 여기 60도지. 그리고 등변사다리 꼴은 밑에 있는 각 크기가 똑같다는 거죠. 맞냐? 자, 그리고 내가 지금 찾은 게 이쪽이 이등변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60도야. 자, 길이가 왜 여기가 이등변이었어? 어디랑 어디랑 길이가 같았어?
요거랑 요거랑 길이가 똑같았지. 물론 여기까지 똑같았지. 아까 했던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으니까 여기가 60도면 여기도 60도겠네. 어? 근데 이등변인데 밑가게 크기가 60도야. 근데 여기도 60도네. 얘는 이등변이 아니라 뭘로 바뀌어? 정삼각형으로 바뀌어. 됐어요? 기본 논리는 똑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7이야. 그럼 여기도 7이지. 여기도 7이지. 여기도 7이지. 그 다음에 요분이 평사시기 때문에 여기 5cm가 여기도 5cm로 똑같겠죠. 마주 보는 변의 길이 똑같다. 자, 그러면 전체 둘레 길이는 7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5 더하기 7 다 하면 답이지. 자, 얼마예요? 31인가? 그치? 답이 31cm입니다. 자, 뒤에 있는 건 숙제로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유형 13번 쪽 합시다. 자, 여기가 658번부터 다 증명 문제들이야. 근데 답이 다 달라요, 결과가. 그래서 오늘 다 할 수는 없고 몇 개만 좀 골라서 해줄게. 일단 좀 선생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별표를 좀 치자면 658하고 660, 658하고 660은 좀 별표를 쳐놔. 알았죠? 야, 이거 좀 잘 나와서. 자, 일단 내가 지금 말한 거 중에서 658을 일단 좀 해줄게. 거기 안쪽에 껴있는 사각형의 정체를 물어봤어요. 자, 이것도 잘 봐라. 느낌적인 느낌으로 보면은 무슨 그림 같아? 마름모는 좀 아닌 것 같고 변의 길이가 같아 보이진 않죠? 책을 좀 삐 돌려서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보니까 직사각형 같아. 각도가 90도 같이 보여.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된단 말이야. 알겠지? 직사각형은 맞아. 근데 왜 그런지 확인을 하자고. 직사각형을 알면 얘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돼요. 자, 구조가 어떠냐면 이거 이미 앞에 평사할 때 많이 했다? 이 그림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각의 이등분선 그리고 각의 이등분선 그렸더니 이렇게 만났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여기 A, A라고 하고 여기 B, B로 나눈다 치면은 자, 이거 또 해지. 또 하지. 2A 더하기 2B 몇 도? 180도지. 그러면 A 더하기 B는 몇 도? 90도지. 자, 그럼 뭐를 알 수 있어? 여기가 90도가 된다. 이거 했죠, 많이? 찾아봐, 잘 봐. 그 다음에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 여기도 각의 이등분선을 딱 그렸어. 그러면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 자, B, B면은 여기 B, B고 A, A면은 여기 A, A지.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A 더하기 B가 90도니까 여기도 90도지. 자, 그 다음에 요 삼각형에서 보실래요? A 더하기 B가 몇 도라고? 90도라고 그랬지. 그러면 여기 90도지. 여기도 90도가 되겠지. A 더하기 B가 90도라서. 그러면 얘랑 얘랑 각각 막꼭지각이 요거랑 요거잖아. 그러면 안쪽에 생긴 사각형은 특징이 뭐가 나타났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 자, 그럼 니나가 배운 사각형 중에서 이거 누구의 정의였어요? 직사각형의 정의였죠? 따라서 직사각형네.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옳지 않은 거 4번에 있습니다. 두 대각선이 수직이다. 자, 대각선이 수직인 건 마름모였지? 옆에다가 마름모라고 쓰세요. 답은 4번이야. 4번은 마름모인 거죠? 자, 그 다음 쭉 넘어가서 666을 좀 해볼게요. 다음 중,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아까 내가 말했었던 자 사각형에서부터 정사각형까지 지나가는 과정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 각 A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였죠. 한 내각의 크기가 몇 도? 90도일 때. 그럼 직사각형으로 업그레이드 된 거고 1번은 맞아요. 2번, 성분 AB와 성분 BC가 같은 평행사변형. 자, 이거 무슨 얘기냐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성분 AB하고 성분 BC가 같대. 이건 무슨 뜻이야?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은 거지. 자,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한 두 변의 길이 같은 거 뭘로 바뀌어? 마른 거로 바뀌었죠. 이거 외워야 돼. 2번은? 맞네. 답은 1번, 2번이네. 다 나왔어요. 자, 3번. AC랑 BD랑 수직인 평행사변. 자, AC가 이거고 BD가 이거야. 두 개가 수직이래. 그럼 대각선이 수직이면 뭘로 바뀌었죠? 마른 거로 바뀌었어. 그럼 3번은 틀렸죠. 3번 마른 거로 바꿔. 4번. AC랑 BD랑 같대. AC랑 BD랑 같은 직사각형. 어? 뭐할 좀 이상하지 않냐? 직사각형은 AC랑 BD랑 대각선인데 이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 똑같잖아. 맞아요?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이면 바뀌냐? 이건 이미 지가 갖고 있는 거야. 바뀔래야 바뀔 수가 없어. 걔는 그냥 틀렸어. 걔는 그냥 마른 거가 아니라 직사각형이에요. 5번. 각 A랑 각 B를 더한 게 180도인 마름모 A, B, C, D. 자, 마름모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각 A랑 각 B랑 더한 게 180도래. 어? 근데 이거는? 이거랑 이거랑 더한 건 무슨 각이야? 동측 내각이죠? 평행할 때 동측 내각의 합이 항상 몇 도? 180도라며? 그러면 얘가 마름모인데 마름모는 동측 내각의 합이 무조건 몇 도야? 180도지. 평행하니까 마름모는 기본적으로 평행사변형의 성질 다 갖고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것도 4번하고 똑같은 거야. 4번 직사각형 대각선 무조건 같다는 거야. 그럼 그거를 똑같은다고 해서 뭘로 바뀌어? 안 바뀐다고. 마름모도 마찬가지야. 두 개 더한 게 180도라는 거 마름모가 갖고 있어요? 없어요? 갖고 있다고. 그러면 바뀌어? 안 바뀌어. 그럼 5번도 틀렸어. 됐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 거가, 자, 다 적으면 유형 16번 합시다. 아, 여기를 해야 되는데. 자, 숙제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 유형 17번이부터가 좀 중요한 거라서 니네가 이거 그냥 못 세울 것 같아. 좀 줄일게요. 유형 16번까지만 합시다. 1단계. 그리고 그림도 내가 아까 게이드까지 해보라 그랬지? 안 풀려 있는 거. 자, 이것도 좀 줄여야 될 거야. 자, 표시를 좀 다시 하자.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 쉬는 시간이 아까워. 하지만 사람인데 쉬어야지. 자, 일단 게이드 앞에는 다 해오셔도 될 것 같아. 게이드 앞에는 안 돼 있는 거 다 해와. 그 다음에 게이드는, 자, 게이다 10번부터 해오는 거 맞죠? 어? 야, 이거 다 해도 되겠다. 미안하다. 기본 문제부터 있네. 빠져있는 문제가. 자, 그냥 다 해봅시다. 자, 저부터 말하고. 죄송합니다. 자, 한 문제만 더 하고 끝낼게요. 6, 7, 8, 9, 한번 해볼게요. 자, 이게 뭐였냐면, 사각형의 중점을 이어 만든 사각형이었는데, 자, 이거 공부해와야 돼, 외워와야 돼. 알았죠? 개념 영상 꼭 보세요. 올리는 거. 오늘 새벽 1시 전에 올라가는데, 그때 니네는 영어 숙제를 하고 있겠지? 당연히 안 보겠지? 말 더럽게 안 듣지? 그날은 내가 수학 숙제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건만 달라져. 발전이 없어, 그러면. 알겠어? 무조건 해야 돼. 졸리는 비벼서라도 조금이라도 해. 알겠어? 자면서 내 영상 보다가 잠들어도 돼. 알았냐? 집에 와이파이 되자. 들어오는 거 보다가 자라고. 연예인 사진 보지 말고. 연예인 그런 거 보지. 그런 거 봐봤자 걔네들은 널 몰라요. 그래도 사기는 상관없다고 하겠다. 자, 사각형의 중점이어서 만들면 아까 내가 뭐 만들어진다 그랬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은 아직은 못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안에 있는 게 평행사변형인 걸 알기 때문에, 자, 여기가 70도야. 자, 그러면 x 먼저 계산하면 x랑 70도랑 무슨 위치 관계에 있어? 동측 내각이죠? 더한 거 몇 도? 180도. 그럼 얘는 110도. 뭔지 알면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라고. 그 다음에 y는, 자, 여기가 8cm고 여기가 12cm인데 y는 이거야. 자, 평행사변형 마주보는 변의 길이 똑같으니까 y는 8cm가 되겠지. 쉽죠? 외우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고생하셨습니다. 제자리에 오시고요.